근데 이거 나만 그래? 저는 여름만 되면 왕건이들이 뽁!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5월 13일 2일차이고요 3일차 4일차고요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00폭 리뷰어로서 브라보 연진아 너무 멋져! 솔직하임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장마예요.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덥고 습하니까 피부가 감안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나만 그래? 저는 여름만 되면은 왕건이들이 뽁 하고 찾아오거든요. 최근에 꽃가루를 날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심지어 왕건이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또 매일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 왕건이가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까지 왔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한번 왕건이가 뽁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흔적까지 다 없애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아 두 달도 아니지 거의 세 달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일단 1일차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여드름 선생님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진정시키는지 오늘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진정시키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5월 13일 2일차이고요 지금 상태 보면은 여기에 새로운 게 났고 또 여기에는 조금 진정되었다 이런 느낌. 오늘은 3일차 진짜 많이 괜찮아졌죠. 진짜 울퉁불퉁한 거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흔적과의 싸움. 여러분 깜빡해서 제가 새벽에 찍습니다. 4일차고요 네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5일차 생각보다 많이 좀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부터 장기전이다. 6일차 전반적으로 좀 더 연해진 느낌. 7일차 제가 7일차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색깔은 조금 옅어졌지만 각질이 많이 올라온 듯한 이런 느낌. 8일차 이제는 거의 나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 뭐 선크림 잘 발라주고 그럼 될 것 같아요. 9일차 이제는 거의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사실 이렇게 거울로 딱 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상에만 살짝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 10일차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좀 보이거든요? 네, 요게 영상으로 보면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적어도 한 2주 혹은 3주 정도면은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영상 보니까 흔적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 당일 상태고요. 아주 살짝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흔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확대해서 딱 보여드리자면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아주 살짝은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살짝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흔적이 많이 옅어진 최근까지의 영상을 이렇게 담아 보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1, 2, 3일차에는 진정 케어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진정이 조금 어느 정도 잘 됐다 하는 경우에는 흔적 케어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올리브영 가면은 진정에 관련된 제품들 뭐 진정 크림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진정과 흔적 케어를 동시에 주는 제품은 없다? 그래서 진정이면 진정, 흔적 케어까지 가능한 크림 갖고 와 보았습니다. 아임프로 민감촉 크림. 제가 이게 얼마나 찐이냐면은 되게 많이 안 사용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가 찼어. 어머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썼거든요. 공기 좀 빼볼까요? 공기 빼면은 진짜 이제 다 썼네 이거? 제가 이 제품 출시하자마자 담당자님이 전달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형감이 완전 제 스타일. 되게 크리미해 보이는데 이걸 퍼트려 보면은 어떤 크림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딱 좋아하는 그 겔크림. 자 이렇게 수분감은 전해주는데 전혀 무겁지가 않아서 여름철에 딱! 보통 진정 겔크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막 속건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출시한 이후로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봄, 환절기, 여름까지 사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막 전혀 막 무겁지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100폭 리뷰어로서 엄청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브라보 연진아 너무 멋져. 이렇게 하는 리뷰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사실 솔직 타임 들어갑니다. 예. 처음에 딱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향 때문이었어요. 좋게 말하자면 그 제가 편백향? 혹은 뭐 자연의 향? 이런 느낌이라면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아몬드 브리즈 향 아세요? 예, 그런 아몬드 브리즈 향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진짜 제품력은 너무 좋은데 사용할 때 그 사용감 할 때 제품은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은데 제가 그 아몬드 브리즈 향을 매일매일 맡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피부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자꾸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거 딱 써보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고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만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전혀 가볍지가 않은 진짜 완전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이걸 자꾸자꾸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 제품에 가스레이팅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 싫던 아몬드 브리즈 향도 되게 좋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인공적인 향료를 넣지 않은 진짜 자연 원물 맛집다운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아임프롬 같은 경우에 진짜 원물 맛집, 자연 원물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 향이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두 번째 또 솔직한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임프롬이 제품 감만 보면은 조금 진짜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몇 월이다? 6월이다. 게다가 6월 초에는 뭐가 있다? 올리브영 세일이 있다. 이렇게 6월 올영 세일 기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만 이 민감촉 크림 50ml에 30ml를 제공하는 짜잔! 보면은 요게 50ml짜리고 이렇게 추가 30ml 보여달라고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50ml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0ml짜리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30ml도 진짜 많은 용량이거든요? 오, 되게 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ml, 30ml 해가지고 80ml를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얼마다? 19,040원.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50ml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할인이 안 들어가면 28,000원인데 이렇게 증정에다가 19,040원이면 9,000원 할인이 들어가는 와 아임프롬 힘 좀 썼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증정과 동시에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다? 사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끝!